오른 전시회 3일째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 아, 전시회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이라서 시내도 조용하고 아침 식사도 한 30분 정도 늦게 오픈해가지고 이제 식사했습니다. 오늘도 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실지 또 전시장으로 향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전시 참가 업체들만 현재 지금 여기 오고 있습니다. 8A, 8B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8A 패키징 머티리얼이고 8B는 라벨링 마킹 패키징 머티리얼. 전시회는 여기 지금 홀 관이 보면은 거의 20개 관이 있어요. 킨텍스만 한 홀들이 20개씩 있어요. 제가 있는 데는 여기 8B고 지금 여기가 그 철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철도역 종점 78번.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정면은 저쪽에 1번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17번 또 7-1, 7-A, 8-8, 8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0개 홀이 있는데 저쪽에서 다 돌고 지쳐가지고 이쪽으로는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좌로 올 수 있고 전철에서 올 수는 있는데 이게 라벨링관, 라벨 같은 거 마킹, 프린팅 또 재료다 보니까 좀 특성 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 위쪽에서 어울리다가 가버리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8B홀, 그다음에 여기 8A홀. 저쪽으로 지금 이제 1, 2, 3, 4홀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전시회 3일째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전시회 참관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불러주시네요. 이쪽에 한국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스들을 지금 돌아보시는 모양이에요. 전시회 참가 또는 이제 참관, 이제 관람하는 거죠. 관람하는 것마저도 하지 않으면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분할시 하는 업체는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요. 이런 전시회에 와서 세계적으로 각 모인 기계, 기구, 시스템, 어떤 기술들을 서로가 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기술진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데를 꼭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저거 중앙역 가는 건데 꽉꽉 차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네. 몇 개나 지나가요, 뭐. 이제 여기서 흑맥주 샀어. 철도는 참 무절이 막 사방으로 그거 잡고 있네. 3일째 전시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로 들어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옷 바꿔 입고 식사를 하러 나갑니다. 어제 갔던 그 뷔페 한 식당 코리아로 오는 데를 다시 여기 일행하고 같이 가려합니다. 거기가 현재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육볶음하고 양념치킨, 중국찌개, 반찬들을 시켜서 오늘도 한식입니다.